그 결혼할 생각은 없었는데, 그게 또 인연이 되려니까 다시 공부를 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그 사이에 그가 이제 나타난 거죠. 어쩌다 만난 거예요? 글쎄 말이에요. 그냥.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. 아무나 할수 없는 거잖아요. 그 CF 모델은. 그 당시에. 지금도 마찬가지지만, 그 당시면 더 했잖아요. 코카콜라 지금 누가 CF 합니까? 그 고미하잖아요, 지금은. 근데 예전에는 다 사람이 했으니까. 그렇죠. 대단한 그리고 거였지. 뭔가 스타의 입문, 뭐 그런 거였어요. 뭐 포카리 스웨트나 그런 것들이. 그런 코스였던 것 같은데, 저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. 그냥 관심이 없다가, 됐다 그러니까 또 사람이 호기심에 했는데 되게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차가운 음료를 먹는 거 자체가 되게 고생이구나 이러면서 아유 다짐하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그 현장에 에이전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명함을 엄청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명함 받고 제 전화번호 집 전화번호죠 그때는 그렇게 받아가는데. 아무 노력도 없이, 아무 것도 없이, 연락이 오는 거예요. 광고, 에이전시 분이. 그래서, 우리 사무실에서 사진 좀 찍어 놓자. 그래서 이렇게, 뭐, 심심하니까 한 번씩 가서 찍고, 그러고선 이제 그분들이 그 사진을 아마 프로필을 돌리셨는지, 그냥 쑥덕쑥덕, 뭐, 지금의 닥스도 하고, 뱅뱅도 찍고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용돈벌이는 넉넉하다. 그리고 뭐 제가 집을 뭐 이렇게 뭐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. K 장녀 무슨 뭐 K 장남 이런 말들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몰랐고 막내였고 이게 뭐 집을 보태야 된다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잘 먹고 잘 쓰면서 제2의 이제 꿈을 준비를 했었죠. 그 아름다운 추억이겠네, 젊은 날에. 그걸 즐겼어야 되는데, 그걸 못 즐겼던 것 같아요. 그냥 CF 자체의 어떤 그 광고를 찍고 이런 일들은 기다림의 연속이거든요. 저는 그 시간들이 되게 아깝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책 같은 걸 보면 되는데, 뭘또할 수도 없고. 또 뭔가 음악을 듣고 있어야 되는데, 그럼 또 건방지다는 그런 태도의 노인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, 굉장히 내 시간을 헛되이 버린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아닌데. 그때 어리석었죠. 역시 어렸죠. 그리고 배가 고프지가 않아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, 저는 그때 공부를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, 그쪽으로 더 많이 이렇게 내가 일정 부분 좀 적응을 해야겠다. 이런 생각이 더 많이 지배가 됐던 것 같아요. 제 스스로에게. 그래서, 뭐, 결국은, 어느 순간에, 뭐, 부모님 도움도 있었고, 제가 일정 부분 돈을 모은 것도 있었고, 이렇게 해서 유학을 가게 되긴 했죠. 그래서 저는 CF 인연이 다한 줄 알았어요. 그때까지 코카콜라 두편 찍었거든요. 대단하네. 그리고 이제 그 코카콜라는 되게 어린 친구들만 찍었었어요, 옛날에. 21, 22살, 요렇게. 그때 제가 이제 일본으로 출발할 나이가 거의 24살, 요렇게 가까이 돼서, 그때 이제 고고를 마지막 광고를 찍으면서 제가 공부를 하러 간 거죠. 유학을 네. 부자셨나 봐요, 누님. 아주 부자는 아닌데, 저희 부모님 그쪽으로 좀 개화가 되셨던 분들 같아요. 어렸을 때 문화에 대한 걸 많이 접하게 해주셨어요. 뭐, 고전명이라든가. 또 피아노라든가 저희 네 형제들이 다 롤러스케이트, 스케이트 뭐 이런 걸다잘 타요. 그리고 테니스 같은 것도 되게 다 잘하고. 왜냐면은 누나 나이 때 유학을 간다는 게 대한민국 상위 10% 아니면 힘든 시기였거든요. 갈때 힘들었어요. 갈때 보증을 국회의원 보수라 그러고
통장에 얼마를 넣으라 그러고. 근데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그 소양 교육이라는 진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듣도 보도 못한 교육이 있어요. 8시간인가 받아요. 외국 가려면. 아, 그게 제일 죽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요즘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쵸? 안 겪어봐가지고. 네. 전혀 못 겪어보셨죠? 외국도 쉽게 가잖아요, 요새는. 뭐. 그때는 그런 것들이, 준비 과정들이 되게 까다로웠고, 아유, 웬만한 집에서 어떻게 국회의원한테 보증서 도장까지 받겠어요. 국회의원 보증. 또 한 명 된 두 명. 두 명? 네. 와, 쎘네. 부모님들이 사실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없는 코스죠. 그래서 그 부분도 도와주셨고, 통장에 이제 얼마가 있다는 증거, 그런 것도 이제 도와주셨고, 가서 막상 근데 이제 일본이 이 가치가, 그때는 미국도 그랬지만, 되게 막 10대 막 이럴 때라 거의 정말 가면은 배고파요. 그리고 많이 걸어야 했고 버스비도 비싸고 모든 것들이 다 우리나라보단 여의치가 않으니 그때 그런 고생들이 오히려 저한테는 참 큰 추억이었죠. 그럼 갔다 오셔서 결혼하신 건가요? 그쵸? 유학을? 와서 잠깐 쉬려고 그랬는데 저 결혼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게 또 인연이 되려니까 다시 공부를 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그 사이에 그가 이제 나타난 거죠. 어쩌다 만난 거예요? 글쎄 말이에요. 제가 뭐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뭐 무도회장에서 만났다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. 옆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얼굴을 못 봐서 다시는 안 만났다. 제가 네. 이렇게 눈도 안 마주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조금 그거에 대해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의 댓글들이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. 그건 솔직했고 그리고 저희 때는 무도회장에서 만난 사람들 많아요. 근데 뭐 또 아닌 것처럼 다른 데서 만난 것처럼 막 그러더라고요. 저희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이제 정식 중매가 아닌 경우에는 첫째는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그런 카페들. 카페. 또는 이제 그 뭐 유명한 호텔에 있는 지하에 있는 그런 나이트클럽. 아, 나이트클럽. 네. 또는 이제 뭐 서울대 오빠를 안다거나 연대 오빠를 안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오빠 찬스 소개팅 이거거든요. 근데 사실 오빠 찬스 소개팅은 정말 고루하고 지루하고 그 약간 맞선 같은 형태라서 좀 인기가 없었고 그 무도회장은 자연스럽게 이제 흔들면서 술도 좀 한 잔 마시고 딸딸딸 하고 저희 때는 정말 남자들이 젠틀하게 와서 아 저희랑 춤 한번 추시겠습니까? 이렇게 부킹이란 걸 했거든요. 근데 요즘은 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.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고. 근데 저는 그날 남편이 오는 걸 몰랐고 제 친구가 남편 팀을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저를 부른 거였어요. 그러니까 저를 속인 거죠. 네, 그러니까 속이니까 열받아서 이제 술을 스트레이트로 두 잔 마시니까 살짝 뇌에 이상이 생기면서 이 사람이 좀 괜찮아 보였나 봐요. 그런데 굉장히 남편이 젠틀하다 그랬잖아요. 막 외국을 좀 많이 일찍부터 다니고 이래서 그런지 굉장히 통하는 거예요, 이렇게. 그래서, 그때, 어머, 한국에 이런 남자도 있었네?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 운동선수 치고는 좀 아는 게 많네 예, 하고 좀 저의 사고방식을 조금 이렇게 바꾼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이렇게 큰 인연이 될 줄은. 저도 뭐 이렇게 감독님이 아시는 게 많다는 누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. 그렇게 안 보이네. 깊이가 없어. 아, 얇아요? 얇아요. 아, 얇고 넓다. 그 얇은 거에 내가 걸린 거예요. 아. 그 살얼음판인지 모르는 거지. 그리고 발이 팍 빠진 거죠. 그래서 지금도 우리 남편 저한테 구박을 받고 살아요. 그 얄팍한 그 지식 수준에. 아니, 뭐, 아까 말씀 잠깐 그 해주셨는데, 시할머니도 계시고. 저 대소변 다 발달했죠, 5년 동안. 아니, 그렇게 아름답고 잘 나가던 시기에 어떻게 결혼을 해서 버티셨어요? 궁금하네, 진짜. 요즘 친구들은 그거 이해 못 하잖아요, 모르잖아요. 그게요,
오기도 있어. 오기? 결혼 생활에 하면 오기도 있어. 남들이 나보고 다 못 살 거라고 하니까 두고 보자 이런 것도 있었어요. 어, 그런 것도 있었고. 심지어 우리 엄마는 혼인신고를 하지 마라. 개성질에 못 버틴다. 3년 못 버틴다. 도로 돌아온다. 그럼 호적은 좀 깨끗한 게 낫지 않느냐. 와, 현명한 선택이네요. 예. 네. 그리고 이제 온 식구들이 굉장히 염려의 시선으로 쟤는 못 견딘다. 이렇게 결혼하니까 한옥집인 거야. 다 그런 시선이었어요. 아니. 심지어는요. 남편 운동선수 엄마들도 계시거든요. 예. 모임도 있고 그러신데 그분들도 그런 시선이 있잖아요. 네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이런 거 느껴지는 시선. 아 그래가지고요. 오기로 우리 시어머니한테도 더 잘해드리고 막 그런 것 같아요. 막 더 막 이겨내려고. 그리고 뭐 돈이야 모으면 되지. 돈은 어떻게? 절약하면 모아진다. 그런 생각으로. 그래서 식구가 열 식구가 되니까 일단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. 근데 남편이 먹을 때인데 머리를 썼죠. 큰 도매시장에 가가지고 계획을 하는 거야. 다 메모를 배운 건 이럴 때 좋더라고. 뭔가 계획적이 돼 사람이. 그래갖고 탁탁탁탁 적는 거예요. 한 달치를. 그러면 그 한 달치를 야채 같은 건 시드니까 일단 냉동 보관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넣고 그리고 야채는 일주일 단위로 도매시장에서 사오게 소진이 되면 동네에 이제 딱딱딱딱 시장 다니면서 사서. 그리고 매일 식단을 바꾸고 저희 시동생이나 저희 신우들이 남편은 없어요. 남편은 없지. 속속이 가 있지. 그래서 전화를 해야 돼. 식장에 갔다가 오늘 저녁을 먹나 안 먹나를 확인을 받아야 돼요. 그리고 메뉴를 뭐라는 걸 알려줘. 그러니까 집이 활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. 아 집에 들어가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든가 오늘은 오징어 볶음 내일은 불고기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요 3분의 1을 주는 거예요. 한 달치를 사면은 한 달 반을 먹게 돼. 궁금한 게 10인분이면은 한 달에 쌀 몇 가마가 소비되나요? 어 저는 진짜 그걸로 처음에는 진짜 많이 싸웠어요. 저희 어머님은 쌀이 항상 푸짐하게 있어야 되는 분이세요. 그러니까 막 40kg가 옛날에 한 가마니였거든요. 아, 알고 계세요? 요즘 젊은 분들 모르잖아요. 어, 요새 20kg, 10kg, 심지어는 5kg, 3kg 이렇게 나오죠. 어, 한 가마니가 제가 쌀가게 알바할 때는 80kg로 알고 있습니다. 한 가마니가 아니라 저 때는 한 가마니가 40kg 기준이에요. 반 가마니가 40. 그래요? 네. 20kg는 그냥 포대 20이고. 아, 그래요? 반가마니가 40. 어떻게 나보다 더 잘 알지? 아, 제가 그 어릴 때 쌀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. 와, 뭔가 있어. 우리는 그때 이제 40이 기준이었거든요. 그때 이제 어머님은 40kg씩 사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쌀이라는 게 아무리 잘 보관해도 그거를 소진을 하면 맛있게 먹지만 아니면은 여기 그게 벌레 나와요. 어, 쌀벌레. 그래서 왜 마늘 같은 거 막 넣어놓고 그러기도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과감히 딱 20kg씩 이렇게 하자. 아, 불안하시대. 근데 그거를 어머니랑 계속 조율하고 고쳐가는 게 이제 한 벌써 2, 3년 걸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랑 그런 트러블이 많았어요. 그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뽑는다 막 이런 어머님이 약간 그런 심정이셨나 봐요. 그래서 이제 저하고도 많이 이제 무슨 얘기 하다가 쌀 몇 가마니 한 달에 그러다가 아유 갑자기 막 창피한 기분이 들지 왜 이렇게 80하고 80kg가 한 가마니 한 가마니 40이 반 가마니 거의 그렇게 이렇게 아, 젊은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? 나도 몰랐는데 나 40이 한가만 줄 알았네. 아니 그 누님은 좀 되게 행복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감독님이랑 저는 아 감독님도 부자였다. 왜 또 감독님을 끌어들일까? 아니 부자였어. 혼자 외로워. 아 저는 좀 그런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했어요. 아 진짜? 네 어렸어부터. 그래도 아들이 외아들이라고 들었는데 대단하다. 아니 그래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집안이 이제 풍지박살이 나서 뭐 잘 사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됐고 좀 배우고 싶었어요 뭐든지. 제가 쌀가게 알바를 한 이유는 단지 운전을 배우려고 한 거예요.
그 운전을 배우기 위해서 한 거고 다행히 남들 다 이제 그 운전학원 다니면서 이제 돈 내고 면허 딸 때 저는 거기 있으면서 면허학원 안 가고 운전면허학원 안 가고 그냥 면허를 따고 아니 그럼 이 정주영 스튜디오장 뭔가 평행이론처럼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냥 어린 시절 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살았다 근데 나는 찬희 씨한테 이게 또 이 성격상 이거 못 넘어가 풍비 박사냐 아니라 풍비 박사 풍비? 아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아니 무식한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종종 내가 우리 남편 얘기 하나 해줄게요 진짜 내가 이렇게 누워있었다? 근데 남편이 왔는데 어 갔다 왔어?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좀 남편이 오면 무슨 이렇게 어 일어나서 어 당신 왔어 수고했어 이런 걸 남자들은 바라나 봐요 근데 남편이 이런다? 아니 말이야 여자가 말이야 어, 육첩반첩은 준비를 안 할 망정 누워서 남편을 맞아? 이러는 거예요 장난으로? 그치 장난뿐이지 아. 근데 잘 들어봐요 육첩반첩을 만들어서 자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육첩반첩 맞는 말이에요? 모르지? 육첩반첩 6개의 반찬? 그치 네. 근데 육첩 반첩이 아니야 반찬. 육첩반상이야 아 반상?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누워있다 육첩 반상 아니야? 그랬더니 들어! 그냥 들어! 이러는 거예요. 그 정도로 약간 좀 엉망이야, 약간. 내가 얕다 그랬잖아요. 아, 욕하면 안 되는데. 감독님이 좀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, 우리. 우리 촬영한 거를. 아, 지금 나 얘기 안 하고 왔어, 진짜. 아, 진짜 오픈 하면은, 아, 감독님 비밀로 좀 올려야겠네요. 그리고 본인은 자기가 그런, 얄팍한 지식인이라는 거를 알려지는 게 되게 싫어요.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않나? 왜냐하면 운동만 했기 때문에 공부의 기회가 적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. 근데 그게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가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는 아닐 텐데 남편을 좀 되게 그러더라고요. 아 그래도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이제 국보급 센터셨으니까. 그렇죠, 그 자체가 중요하고. 나도 박찬 씨를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좋게 청년으로서 젊어서 뭐 예의 발라서 골프장에서 만나서 이렇게 그게 아니야. 나는 이 사람이 좋은 이유는 프로페셔널. 나는 프로페셔널 하지 않잖아요. 왜? 프로페셔널 해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난 알기 때문이거든. 그래서 나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친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욕모양 욕걸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. 아니, 근데 뭐 저희가 같은 센터에 다닙니다, 운동하러. 누님이 근데 저를 뭘 보고 프로페셔널을 하는지. 아니, 드러머. 드러머라는 자기 스스로 타이틀을 쓸 수 있다는 게 프로페셔널이에요. 근데 이상하다? 이런 프로페셔널들이 자기가 프로페셔널하다라는 그런 긍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. 근데 남들은 되게 그거 알아준다니까? 저는 왜냐면은 많이 부족하다고 아직도 생각하기 때문에 아 내가 프로페셔널해 이런 말이 좀 부끄럽습니다. 아직 더 노력을 해야 돼서 솔직히. 나도 그래. 나보고 예쁘다 그러면 그것도 프로페셔널한 건데 나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런가? 창피하고 막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고 나보고 자꾸 예쁘다 그러면 막 인형 같다 그러면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. 지금도 적응이 안 돼. 그래서 그런 마음 아닐까? 뭐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긍지를 가져야지. 아이 뭐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년 얘기 아니에요. 와서 뭐 드럼 뭐라고 자기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진짜 프로페셔널한 것 같아서 저는 좋고 저희 남편의 좋은 점도 그런 거예요. 뭐 자기가 한때는 뭐 풍미했던 농구 선수였어도 막 이렇게 내가 누군데라고 막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지금도. 그 NBA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뭔 쓸데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하고 그리고 그 원서 같은 거 있잖아. 그걸 자기가 영어 나보다도 못하거든. 근데 그 다 번역해서 요새 그 너튜브인지 올리고 그런 부분들이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의 뭔가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 어떤 존경심 같은 걸로. 내가 남편하고 사나 싶게 그런 부분에 미워도 고와도 또 어떤 매력이 담겨 있지 않을까. 그래서 나도 찬이 씨랑 나랑 거의 뭐 연배가 엄청 이모 고모 그런 적이지만
그런 부분에서 내가 굉장히 쳐주는 사람이다. 뭐 내가 별건 아니지만 프로페셔널함이 참 겸손하게 잘 익어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많은 가능성을 바라보고 아, 뭐 저는 운동하는 데서 그냥 뭐 운동만 하지 뭐 내가 뭐 뭔데 뭐 이렇게 알아봐주기 원하지도 않고 그냥 몰라주는 게 더 편하고 그냥 또 몰라주면 또 사후내 할 거면서 아니, 편해요 그냥 그냥 거기 대부분 뭐 누님이랑 저랑 같이 운동하지만 아직도 이제 와서 물어봐요 어르신들이 이제 거의 80 넘으신 분들이 야 너 백두산이 유명한 거냐 그래서 그냥 뭐 아는 사람은 다 알고 뭐 애들은 모를 수도 있고 지금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래 한번 찾아봐야 돼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와가지고 근데 뭐 그분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는 대중들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하루하루를 제가 뭐 잘라봤자 얼마나 잘났고 운동하는 데서 뭐 서로 운동만 하면 되는 거고 그치. 뭐 이거를 만들게 된 계기도 뭐 누님한테는 처음 말씀드리는데 코로나 시기 때 제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골프를 처음 연습했어요. 저는 관심도 없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. 근데